74페이지에 무슨 동? 혼동. 무슨 동? 혼동. 혼동은 여러분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이 기속하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자 여러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져 버리면 지상권은 존속을 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때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은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자 근데 이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버리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죠? 그 지상권에 병이 물고 있다. 이게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이런 경우는 요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대상 권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지상권에 저당권을 물고 있는 경우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을 어떻게 하는데? 소멸하는데 이 소멸할 제한물권이 요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걸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일명 꼬리물기라고 하는데, 일명 뭐 꼬리물기. 그지? 꼬리물기 이거는 지금 요 갑을병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갑을병 요렇게 세 명이 나오잖아. 그죠? 나오면은 요 을이 갑의 토지를 이전받거나 갑이 건물 이전, 갑이 건물 이전, 을이 토지 이전, 갑이 건물 이전, 을이 토지 이전. 누구는 그대로 있고, 갑이 토지를 이전, 을이 토지를 이전, 갑이 건물 이전, 을이 토지 이전, 갑이 건물 이전, 갑, 을, 을, 갑, 갑, 을, 을, 갑,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누가 물고 있다 지금? 병. 이런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항상 여기에서는 꼬리 물기일 때도 누가 관련이 있어야 소멸하냐 하면은 병이 관련이 있어야 소멸한다고. 그럼 만약에 병이 지상권 취득했다. 다시 뭐? 병이 지상, 그럼 병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안 가면 을이 저당권을 이전받거나 하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자, 그럼 여기서 규칙. 갑을 병 3명이 나왔죠? 그러면 갑은, 병은 그대로 있고, 을이 갑, 갑이 을, 을이 갑, 갑이 을. 을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을이 병, 병이 을 하면은 병은 소멸한다. 그건 간단하지. 그게 무조건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야? 병하고 관련이 있으면 무슨, 뭐, 소멸하고. 병하고 관련이 없고, 갑을 병이 있는데 누가? 을이 갑, 갑이 을. 을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병이 없다면 을이 갑, 갑이 을 하면 을은 뭐 한다? 소멸하지. 지금 됐습니까? 근데 누가 물고 있는 경우? 병. 하면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소멸한다? 병과 관련이 있어야 뭐하고? 소멸하고. 그럼 병이 있는데 을과 갑, 갑이 을 이런 경우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자. 오케이. 그거 기억하면 돼. 그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그거 해갖고 풀고. 이걸 일명 무슨 물기? 꼬리 물기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우리 뭐. 요거는 뭐냐면은.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설정에 요 저당권자가 샀다고. 누가 샀다? 저당 1번, 2번이 있으면 몇 번이 샀다? 2번이 샀다. 2번은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자거든. 혼돈은 어떻게 하고? 소멸. 1번이 샀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요 소멸하면 2번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요 1번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그래서 만약에 뭐 3번까지 있다면 몇 번이 사면 소멸하고, 3번이 사면은 뭐하고? 소멸하고, 1번과 2번이 사면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것. 이걸 일명 무슨 쭉? 쭉쭉쭉. 요 두 개.
꼭 기억한다. 그래서 무조건 뭐 꼬리 물기든 쭉쭉쭉이든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소멸한다. 끝순위.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면 되고.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통로로 쓰는 거, 이걸 지역권이라 하잖아, 그지?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뭐, 성역지, 그죠? 갑과 을이 있는데, 여러분 가면, 요역지 권리자, 을이 갑을 사버렸다고? 성역지를 사버리면 자기 토지니까 지역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이게 무슨 소유일 때 그렇다? 단독 소유. 됐습니까? 자, 근데, 요게 을, 병, 정 공동 소유일 때는 자 을이 샀습니다. 그럼 요 을 자기 거 됐죠. 을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병과 정은 누구니까 마음대로 못 쓰죠. 계속 쓰려면 지역권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어야. 그래서 자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입니다. 요 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하면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 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여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갑의 물건을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 그지? 자, 나중에 갑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해도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점유는 다른 권리와 무슨 께? 함께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는 점유권과 무슨 권? 과업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지역권은 아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다. 샀다 혼동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해도 혼동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 가서 75페이지 오른쪽 가서 가로 2번. 여러분 191조 단서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 목적인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넘기 해석하여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혼동으로 제한물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자, 갑이 소유한 임차인 을이 대항요권을 갖춘 다음 날 병이 그럼 이런 대항요권을 갖췄다는 거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을이 몇 번?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고까지 끊고 끊어야지 때. 자, 을이 몇 번? 어리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근데 어리 하면 1번, 2번. 1번. 1번이 샀다.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간단하게. 그러면 위 1에서 병이 실행. 자, 근데 여러분 2번 그거 굉장히 좀 어려운, 고도의 어려운 거다. 자, 근데 요거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내는데 좀 어렵다. 2번.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요 잘 봐라. 매수, 이전, 양도, 받았다. 뭐,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자, 1번이 매수, 이전, 양도, 받아도 몇 뭐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오 잘하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똑같다. 잘 봐라. 이제 너 잘 나온다. 그럼 경매했으면 경매. 매수 이전 양도가 아니고 경매 신청했다고. 여러분 경매하면은 최초 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라노? 말소 기준 권리라 하잖아요. 그럼 요 저당권 말소하고 앞에 있는 용익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용익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누가 경락받은 타인이 경락받았다. 요거는 뭐 하지 않는다? 누가 경락받았다? 타인이 경락받았다. 타인이 경락 여러분 경매가 되면 저당권 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거든. 타인이 경락받았다.
없다. 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잘하네. 근데 누가 경락받았냐면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자신이 받았다고. 그럼 자기 집에 자기가 무슨 차인? 임차인. 그렇지. 요 타인이 경락받은 경우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누가 경락받았다? 임차인. 자신이 경락받았다. 임차권은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잘 나온다. 요거 꼭 요거 기억해. 요거 잘 낸다. 이게 경매. 그래서 그게 2번이다. 2번. 병이 실행 경매 절차에서 줄치고. 여러분 타인이 경락받으면 소멸하지 않지만 누가 경락받았습니까? 빨리. 을이 경락받아. 동그라미. 뭐를 받아? 을이 경락받아.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거기에 동그라미 어디에다. 자, 2번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노? 병이 실향 경매 절차 줄치고 누가 경락? 을이 경락받아. 그럼 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데 누가? 임차인 을이 경락받아 됐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의 임차권은 뭐한다? 소멸. 즉 경락으로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고 임차권 얼마 남는데 누가 경락받았다? 임차권자가 경락받으면 임차권을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거 아까 누가 경락받았다면 타인이 경락받았다면 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니까 꼭 기억한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은 요거 경매 요거는 뭐 매수 쭉 요거 오리지널 혼동 문제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1번 2번 그거 묶어서 꼭 기억해놔야 된다. 시험 문제 나 혼동 나왔다. 요거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그거 우리 행거 꼬리 물기든 쭉쭉쭉이든 끝순위가 있다.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와 관련이 없다. 혼동으로 뭐지 않나? 그래 밀어붙이면 된다. 요거 나왔다. 1번 2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3번 갑니다. 갑이 소유한 A 토지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자 병이 A 토지에 대해서 감류. 빨리 이거 꼬리 물기입니까? 쭉쭉쭉입니까? 쭉쭉쭉이지. 저당권 몇 번? 1번. 병이 감류 몇 번? 2번. 뭐 저당권이든 감류이든 지상권 관계없다. 무조건 줄만 세우면 된다. 자 1번 무슨 권? 저당권. 2번 무슨 유? 감류. 감류한 경우에 어리 하면 어른 1번 2번 1번 하면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 그렇게 하면 된다. 확인하면 되니. 요 지문 다 요 지문으로 나온다. 지문. 그 다음 4번. 갑이 X 토지 위에 됐습니까? 갑이 X 토지 위에 A의 무슨 순위? 선순위 저당권을 B가 후순위 지상권. 그럼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A가 하면 1번 2번 1번. 1번이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전부 다 혼동. 지금 됐습니까? 예. 혼동은 꼭 나온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요것만 예외. 나머지는 쭉쭉쭉으로 다 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다른 제한물권 똑같다. 소멸. 원칙 소멸하는데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점유권은 아까 다른 권리와 무슨 께? 함께 양립할 수 있는 하는 거. 없는 하면 안 된다. 무슨 는? 있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 지역권 아무런 말이 없다. 단독 소유.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나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는 공유자 1인이 매수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감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6번 갑니다. 혼동의 물건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나 혼동을 생긴 원인 행위 동그라미. 무슨 행위? 원인이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한 물건은 어떻게 한다? 부활. 예컨대 전세권자가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끊고 여기서 원인 행위가 어느 거? 매매 계약으로 이게 원인 행위라고. 자, 원래 전세권자 자기 집을 샀다. 그럼 전세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취소됐다. 그러면 소멸한
전세권은 뭐한다? 부활.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하면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전세권은 뭐한다? 부활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점유권 갑니다. 여러분, 혼동 나오면 뭐 생각하노? 꼬리 물기 쭉쭉쭉. 무조건 누가 관련이 있어야 소멸한다. 끝순위. 갑을병 3명은 뭐 꼬리 물기든 쭉쭉쭉이든 끝순위와 관련이 없다. 뭐 중간자, 뭐 혼동의 대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 다음 점유권, 감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역권 두부류. 그냥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매수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 그거 잘 나온다. 매수, 1번 매수, 소멸, 소멸하지 않고, 2번 매수, 뭐 한다? 소멸. 근데 경매가 됐다. 누가 경락받았냐 하는 게 중요하다. 임차인이 경락받았다.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타인이 경락받았다. 혼동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거 조심. 자, 점유권 갑니다. 여러분, 점유권은, 여러분, 점유권 특징이, 점유권 안 되는 거. 첫째, 배타성이 없고, 우선적 효력도 없고, 세 번째, 순위도 없고, 네 번째, 혼동의 대상도 되지 않고, 다섯 번째, 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일명 점유권 안 되는 거, 오불. 천생 특허. 무슨 성 없고, 배타성 없고, 우선적 효력도 없고, 순위도 없고, 요 세 개 같이 가고, 혼동의 대상도 되지 않고, 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점유권 안 되는 거 몇 불? 5불.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 있죠? 여러분, 점유는 원래 물건에 뭐 하고 있어야 되노? 근데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오늘. 그럼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뭐 하고 있어도? 누구 거? 아버지 거 전부 다 누가? 아들 거 되고, 점유권도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는 뭐 하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손대지 않아도 점유가 인정되는 거, 요 상속인의 점유와 또 한 개 더 있죠. 간접 점유.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거 생각한다. 그지? 자,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여기서 상속 점유는 사실상 집이 없는 점유. 무슨 상 집이 없는 점유? 사실상 집이 없는 점유고, 상속이한 점유를 취득한 자는, 상속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 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누구도 도둑놈, 아들도 도둑놈. 다만 상속 개시 후, 자, 동그라미 어느 거? 새로운 권한 해야 상속인 자신의 점유 주장할 수 있다. 자, 아버지가 임차인입니다. 누가 임차인? 아버지가 임차인이면 타주. 아버지가 임차인이면 뭐? 타주. 아버지가 임차인이면 뭐? 타주. 근데 아들은 그걸 누구 거로 알고? 아버지 거로 알고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 됐습니까? 그럼 만약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은 자주라고 생각하고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 근데 그게 자주가 되려면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누구하고? 소유자하고 무슨 또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갖고 완전히 사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노? 상속 후 새로운 거는 개시된 때만 자기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 가는데,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직접 간접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요약집 구조에 개똥 같아도 안에 알짜배기만 들어있다. 강의 듣고 요약집만 잘 돌리면
그냥 요약집 쭉 읽어갖고 강의 안 듣고 요약집 읽으면 한 개도 모른다. 와, 골 때리기 어렵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요약집 골 때리기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이게. 쉬운 것만 공부해라. 그냥 쉬운 것만. 쉬운 문만 공부해가지고 몇 점 받아라? 55점 받아라. 아, 네. 쉬운 것만 하면 막 사람들은 막 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선생도 그죠? 편하려면 쉬운 거 재밌는 거 하면 잘 넘어가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 칠 때 나와야 되잖아요. 뭐 칠 때? 선생이 막 재미있는 거 쉬운 거 막 하잖아요. 재밌다 알겠다 이러거든. 선생님 어? 재밌어요. 공부는 재밌어야 된다. 근데 막 쉬운 거 막 이렇게 하면 재밌는 대신에 중요한 거는 내가 꼭 소망하는 몇 점? 안 넘어간다고. 가끔씩 뭐 한 것도 해야지. 그렇지. 근데 진짜 공부는 선생님 어려운 걸 했는데 머리에 무슨 속? 그게 중요하지. 오늘 어려운 거 많이 했지. 오늘 어려운 거 많지. 아까 혼동해서 꼭 기억했는데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 매수, 매수, 1번 매수, 2번 매수, 1번 매수 소멸하지 않고 2번 매수 소멸하고. 근데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 자신이 경락하면 혼돈을 어떻게 하고? 소멸. 타인이 경락받았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거 하고 아까 추정력. 특별조치법.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존등기는 무슨 초? 최초. 원칙은 이전등기와 원칙. 그럼 주어 무슨 명이니? 스스로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렇지. 그 외에는 뭐 증명 부인 입증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그런 것만 해도 60점 넘어간단 말이지. 그럼 등기청권 두 개. 특히 그런 거는 경에 저당권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두 부류. 변제하고 말소는 두 사람 다. 종전의 소유자, 채권적, 현재 소유자, 뭐 물권적. 근데 저당권 설정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와, 그 다음에 이중보존등기 넘으면 무슨 무효? 원인 무효. 그치. 그 외에는 가금 묻지 마세요. 중간생략 등이 3자 합의했다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은. 자꾸만 해야 된다고. 그건 집에. 근데 선생이 이렇게 계속해주면 되는데 진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는 의대 가가지고. 그렇지. 다시 들으면서 내가 정리하고, 제목 정리하고 이런 거지. 금방처럼 이렇게 딱 해갖고 시험 치잖아요. 요 부분에 시험 치자 나오잖아요. 무조건 60점 넘어간다고. 근데 요거를 집에 가서 할 때 제가 가르친 준 대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웨이로 간다? 마이웨이.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옛날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직접 간접. 그럼 요거는 직접은 점유자. 점유 보청권 있다.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뭐고? 여러분이 합격하는 거지.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재미로 강의하려면 뭐 한 것만? 그렇지, 재밌는 것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학원에 어떤 데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 선생님 내 시간에 옛날에 책장사들이 막 한 30년 전인데 막 광고를 내거든. 해가지고 출제위원급 교수 와서 강의합니다 해가지고 옛날에 등록금 22만원 할 때 대학 등록금 한 사람 5천원씩 받아가지고
부산 같은 데는 부산일보 대강당에 한 1,000명씩 모아놓고 저 같은 사람 이제 막 온다고 선생님 4시간 만에 민법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4시간 만에 어떻게 끝내? 우리 4개월 해도 안 되는데 예? 가면 뭐 한 것만 재밌는 것만 머리 복잡 안 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아놨으니까 가면 가가지고 막 재밌게 막 4시간 동안 하는 거지. 가면 사람들은 막 열광하잖아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몰라. 그냥 빨리 택시 타고 오는 거지. 저도 양심에 너무 꺼려가지고. 왜냐면 그 4시간 듣고 합격한다 못한다? 못하지. 근데 내 강의를 계속 들었으면 또 모르지만.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럴 때는 뭐 한 것만. 재밌는 것만. 그러면 자신이 평소 안 했던 걸 가지고 하니까 막 기 좋은 것 해갖고 듣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아, 민법이 저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하는 거는 될 수 있어도 그걸 듣고 합격한다 못한다. 못하지. 근데 그 광고하는 사람은 요 4시간만 들으면 뭐 한다? 합격한다 이래갖고 막 그때 돈을 모은 거지. 그럼 저는 그때 총각대인데 뭐가 필요하니까? 술값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 딱 4시간 하면 돈을 제법 준다고. 뭐 한 돈 10만 원 이러면 그 당시에 등록금 22만 원 할 텐데 대학 등록금 딱 10만 원 하면 4시간 가서 탁 하는 거지. 그걸 하면서도 한 양심에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이거 듣는다고 합격하는 건 아닌데 단지 민법은 이렇게 뭐하다? 재밌다는 것만 해주는 거지. 근데 정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재밌는 게 나온 게 아니라 뭐 한 게 나온다. 그렇지. 항상 몇 부류? 세 부류 이런 거 나온다. 이것도 두 부류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는 그런 선생님이 없는데 다른 데 보면 딱 강의 들어보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떤데 자기를 위해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대. 자기 뭐 하려고? 재밌게. 어려운 거는 두리뭉실 살짝. 어려운 거는 두리뭉실 살짝.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강의하는 거지. 어려운 거는 두리뭉실 살짝이 아니고 어려운 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줘야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선생님 미치겠어요. 도망가니까. 그 선생님 또 마음도 내가 이해한다고. 왜냐면 어려운 걸 가르치면 선생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고 도망가니까. 무슨 짝? 살짝. 그럼 재밌는 것만.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그게 나오면 다행인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시험 치고 나면 그 선생 뭐 한다? 때려 죽인다 이런다고. 항상 시험 치고 나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 제일 중요한 건 수강 듣는 사람도 문제고 누구다? 선생님도 문제가. 자, 어쨌든 뭐 직접 점유자도 무슨 자?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 예. 자, 근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요 갑집에 세종에 있는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소유자 갑이 세종에 살고 있다고. 그럼 서울에 있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을은 무슨 권자? 전세권자.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이건 본권이고 본권 점유권하고 무슨 또? 별도.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그러고 요걸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간접 점유는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 그럼 간접 점유는 또 항상 누구를 통해서? 직접을 통해서 간접. 그래서 주로 직접은 타주다. 간접은 주로 뭐? 자주가 많다. 소유자. 자, 그래서 어쨌든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자로서 그 다음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기 때문에 자립구제 있다. 무슨 구제? 자립구제 있고. 근데 간접 점유자는 이론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건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무슨 구제 없다? 자력 구제 없다고. 무슨 구제 없다? 자력 구제 없다. 자력 구제는 뭐 점유자냐 아니냐는 떠나가지고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요. 그럼 요거하고 잘 내는 게 서점 주인과 뭐 점원이 있거든. 그러면 손대고 있는 건 점원이 손대고 있는데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다. 어? 그래서 점유보증권 없다. 점유보증권이 없고 뭐만 있냐면은 자력구제권만 있다.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구제 있다? 자력구제 있다 말이지. 그럼 이 점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점유보조자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점유보자는 자력구제만 있고 점유권 없고 간접점유는 거꾸로 점유권 있지만 무슨 구제 없고 자력구제 없고 반대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서점주인만 점유자라고 한다. 이게 점유주. 어?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청구권이 있다. 이게. 예. 되겠습니까? 자, 요거 기억하면서. 그러면 자, 똑같이 손을 대고 있으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이 손을 대고 어떨 때는 직접 간접이 되고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보자가 되냐 하면은 이제 요거는 점유 매개관계라는 말씀이다. 어? 대등관계. 자, 점유 매개관계, 대등관계 하면 이렇게 머리 확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세 개. 어느 거? 물권 대차 임치. 다시 뭐? 물권 대차 임치.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하면 손대게 한 사람은 간접, 손대는 사람은 뭐? 직접. 그 다음 요거는 상하 지배관계. 무슨 지배관계? 상하지배관계, 명령복종관계. 상하지배관계, 명령복종관계, 고용, 지시 이런 관계 하면 한 사람은 점유자, 손대고 있는 사람은 점유 무슨 자? 보조자. 되겠습니까? 예. 자, 한번 갑니다. 3번 간접점유. 자,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지금 책 어디 보고 있습니까? 76페이지 집중해야 된다. 자, 가로 1번 간접점유의 성립, 반가로 1번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무슨 점유가 있어야 된다? 직접. 그럼 직접은 거의 대부분 뭐다? 타주. 그 다음 직접과 간접 사이에 아까 직접 간접이 되려면 아까 물권 대차 임치 점유 매개관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임치 기타 법률관계 점유 매개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자 줄 칩니다.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그지? 그럼 여러분 중첩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 전전세, 전대차. 다시 뭐? 전전세, 전대차. 이렇게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간접은 항상 직접에 대해서 언제든지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 가지고 있으면 점유매관계 유무효 종료를 불문하고 간접 성립하고 뭐한다? 존속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간접점유자 지위.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다,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있다. 맞습니까? 예. 간접은 손 안 대고 있어도 무슨 권 있다? 점유권 있고, 간접은 점유보호청구권 가지고, 그럼 간접점유에서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간접은 물리적으로 손 대고 있다, 안 대고 있다? 안 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끊습니다. 어디 끊노? 경우 끊고. 자, 직접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한. 자, 직접, 지금 직접 간접이 있는데 제3자가 침해했다고, 직접을 뺏어갔다고, 그럼 직접은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간접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간접은 누구한테 주라고? 원칙. 직접에게 주라고. 그거. 자, 직접이 그 점유를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끊고, 그 위에다가 누가 침해? 제3자가 침해. 그렇게 적어놔야지. 문장을 보고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는지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누가 침해? 제3자가 침해했을 때. 그럼 지금 여기 생략됐지만 직접은 당연히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 그럼 생략됐다. 직접에게 주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간접 자신에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고,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다음에 무슨 써?
비로소 자기, 여기 자기는 누구 자기? 간접 자기. 반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2번은 누가 침해한 경우? 제3자. 자, 근데 3번, 4번은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 저 잘 봐라. 직접 간접이 있잖아요. 예? 직접 간접이 있잖아요. 그니? 근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노? 누가 점유하고 있노? 아니, 지금 이거 이미 제3자 끝났는데 뭘 제3자 하고 있네. 이게. 직접 간접이 있는데 누가 점유하고 있노?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제3자는 이미 끝났다고 2번 연결하면 안 되고. 아, 이게 책을 읽는데 책이 안 읽어지면 공부가 안 되지. 지금 자, 누가, 자, 3번, 읽지 마라. 책 읽지 마라. 읽어도 안 된다. 설명 안 듣고 하면. 자, 직접 간접이 있는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다? 직접. 그렇지. 직접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예? 네. 직접은 뭐, 타주지. 네. 아까 그래야 간접은 증상이 지금 언제든지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이 타주에서 비정상적으로 자주가 되는 거 이걸 횡령이란다고. 무슨 꺽? 꿀꺽. 무슨 꺽? 꿀꺽. 누가? 누가? 직접이. 이걸 뭐냐면 직접이 간접을 침해했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침해? 침해했다고. 그러면 간접은 직접에게 뭘 행사할 수 있냐? 이제 침해해버리면 간접의 점유권은 없어졌다. 에? 없어지고 오직 이제 무슨 구제도 없고 자력 구제도 없잖아요. 손 안 대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직 오직 무슨 권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3번. 경우처럼 끊고 뭐처럼? 경우처럼 끊고 직접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 여사의 이거 또 다른 거네. 요 근데 직접이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누구에게 줬다? 양도했다. 근데 직접 점유자의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 여사에 반하는 것이라도 간접 점유의 점유를 뭐 침탈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거기 침탈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제 이거 설명이 지금 안 맞네. 어쨌든 직접이 누구한테 줘버렸다? 횡령해가지고 제3자에게 스스로 준 경우는 이 제3자는 무슨 탈한 게 아니라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점유자는 뭐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는 못한다고. 무슨 권을 가지고 돌려달라는 못한다. 와 무슨 탈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거. 그 다음에 4번은 임대인이 임차물을 침탈한 경우와 같이 요는 거꾸로 간접이 직접을 침해했다고. 누가 침해했다? 간접이. 요 무슨 대인? 임대인. 요건 무슨 차인? 임차인. 그럼 자 임대인은 언제 물건 찾아올 수 있노? 기간이 만료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간도 안 됐는데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뭐도 안 됐는데, 이걸 직접이 간접을 간접이 직접을 침해했다 이러거든. 그럼 간접이 직접을 침해하면 직접은 점유권, 본권, 자력구제 다 행사할 수 있다. 4번. 임대인이 임차물을 침탈한 경우와 같이 끊고, 다시 간접이 누구를 침해? 직접을 침탈. 한때는 다음에 중요하다. 자, 제목은 누가 침탈? 간접이 직접을 침탈하면은 직접은 간접에 대해서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 보호청구권, 자력구제, 점유 매개관계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다. 자, 제목 붙입니다. 요거는 4번은 누가 침해? 간접이 누구를 침해? 직접을 침해. 자, 2번은 제3자가 직접을 침해. 2번 잘 나온다. 2번.
3번은 직접이 뭐하여 횡령하여 제3자에게 무슨 도 양도 한 경우는 그냥 그거 요거는 조금 그중에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핵심 단어 양도 그러니까 요거 잘 나온다 여러분 사기당해서 이전 속아서 이전 요것처럼 스스로 뭐 양도 무슨 탈이 아니다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간접은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3번하고 같이 나오는 거 아까 뭐 당하여 이전 사기 당하여 이전 속아서 이전 스스로 뭐 양도 한 경우는 무슨 탈이 아니다 그래서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누구를 기초로 해서 있느냐 하면 직접을 기초로 해서 있다고 누구를 기초로 해서? 직접 자 직접이 빼앗겼다 간접도 소멸 다시 뭐 직접이 빼앗겼다 간접 뭐 하면 소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직접이 요거 아까 뭐 점유 매개관계를 그만 횡령 해버리면 간접의 점유는 뭐한다? 소멸 그럼 간접이 소멸하는 거는 누가 소멸하거나 직접이 소멸하거나 점유 매개관계 그만두는 건 무슨 령? 횡령 하면 간접의 점유는 뭐한다? 소멸 그게 가로 3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점유를 뭐하거나 상실하거나 직접 점유자 점유 매개관계를 그만두는 경우 즉 횡령한 때는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 매개관계 종료는 그 자체로 간접 점유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자주 타주는 소유 의사죠. 소유할 의사로 하면 뭐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서 뭐 타주인데, 여러분 자주 타주는 객관적. 무슨 적? 객관적은 어떤 게 객관적은 겉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소유 의사가 있어도 겉으로 나타난 전세권자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지. 전세권자가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자주 타주. 타주지. 무슨 권자니까? 전세권자니까. 오케이. 객관적은 계약. 끝으로 나타나. 자, 그래서, 자, 자주와 타주인데, 소유의사로 점유한다는 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고. 자, 여기 핵심 단어, 믿고 하면 이건 선의. 믿고 하면 뭐? 선의. 여러분 선의 점유대라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그 네 개 근데 자주인데 이런 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네 개 다시 뭐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나오면은 자주인데 그 선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자주는 자주냐 타주냐 하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선의 그럼 여기처럼 잘 몰라도 믿고서 하는 점유하면 자주다 자주 아니다 자주 아니지 아니라 끊고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 어디에다 동그라미 동일하게 지배 하고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처럼 지배 어디에 동그라미 처럼 지배 동일하게 지배 그 두 개 단어 기억해야지 그래야 자주가 된다 됐습니까? 믿고서 점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면 그거는 자주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선의 점유지 그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소유사 유무 즉 자주인지 차주인지 먼저 점유 취득의 원인 된 사실 즉 점유 권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출제하지 점유 권한에 의해서 무슨 적? 객관적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는 제197조 1항에서 자주 점유로 뭐 된다? 추정 따라서 상대방이 타주 점유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다? 입증. 자,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한다? 자주. 그럼 뭐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필요 없고 실패해도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를 뭐하지 않은 한? 입증하지 않은 한. 그죠? 그 다음 점유 권한이 매매 정력 교환은 자주고 임대차 전세권 분묘기지 명의신탁 이거는 뭐다? 타주. 자, 이번 짱 중요.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뭐 알면서 요거 요 두 개만 타주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갑이 소유자인데 어리 무권리자인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해도 일단은 자주. 근데 뭐 무권리자인주 뭐 알면서가 꼭 들어가야 된다.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자주인데 뭐 하면서 알면서 이게 참 요 2번 꼭 기억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무효임을 뭐 알면서 추정은 깨진다 이 말은 타주. 그 다음 타인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자 어쨌든 핵심 단어 매수 들어있으면 무조건 자주. 매수 무슨 수? 매수. 자주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를 역시 매수. 하나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경우는 여전히 뭐다? 자주. 아까 좀 알면서 해야지. 그러면 어쨌든 타인 소유를 이 물건을 매수했는데 그게 타인 소유임을 뭐하고 모르고 하면은 여전히 뭐 자주. 딱 두 개다.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뭐 알면서 그 두 개만 뭐다 매수라는 말이 들어 있어도 타주고 그 외에 뭐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매수라는 아까 증거 증거 뭐 매수 여러분 아까 저 등기 명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추정된다 그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자주 타주는 문장 안에 매수하여 점유하면 뭐 자주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소유자로 알고 매수하여 점유하면 그것도 뭐 자주 꼭 자주가 되려면 매수 정여 이런 말이 들어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근데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타주인 것 딱 두 개 아까 뭐 무효임을 뭐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그죠? 악의 무단 점유임이 판명되면 뭐 자주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말은 뭐 타주.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가하여 자 여러분 타주 점유자가 별도 계약 자 아까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그 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소유자와 무슨 또로 별도로 매매 계약하면 그때부터는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점유자 새로운 권한에서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를 계산하는 자주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게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사실을 뭐 하는데 표시한 때도 자주로 전환하고 3번 짱중요 판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주냐 타주냐는 뭐가 중요하노? 아까 객관적 권원 객관적 권원 표시 의사표시 해야지. 그냥 여러분 그저 타주점유자인데 그거를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 등기한 것만 가지고는 자주가 될 수가 없다. 그게 3번 타주점유자 그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자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요 지문 그대로 나온다. 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계속하면 자 자주점유자 아까 이거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점유를 계속 이거는 뭐냐면 매도인이 매도인 원칙적으로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죠. 근데 잔금을 받고 점유하고 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타주 그거 이야기한다.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계속하면 타주 점유자 예컨대 매매 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로 전환한다 타주. 자주 점유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뭐 타주로 전환한다 하는 거 뭐 1번 2번 같은 거의 내용이다 그지 되겠습니까. 자주 점유자가 스스로 타인을 위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점유한다고 표시하면은 뭐로 타주. 그 다음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 매매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 다시 소유권 누가 찾아옵니까? 매도인. 이럴 때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타주 타주.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합니다.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선임 무관실 여부는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자 그럼 자 요건데 어쨌든 자주 평온 공연 선임 무관실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임 무관실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무관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어쨌든 다섯 개는 언제를 기준한다? 점유 개시 시.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적 효력. 아까 조차 고개 들고 점유하면 무조건 무슨 자로 추정한다? 소유자. 아니, 정단 점유자. 맞습니까? 예. 자, 그럼 가로 1번 갑니다. 추정한다. 몇 개입니까? 4개. 뭐가 빠져 있습니까? 무과실. 잘하고 있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어떻게 한다? 입증. 자, 1번 갑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확신. 동그라미. 확신하면 이거 먹고 서리해야지. 모르고 오시라고 믿고서 확신하고 내게는 꼭 외워야 된대. 이게 무슨 신? 확신한 경우는 뭐이지? 선이지.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 유무가 의심을 품면서 하는 것은 뭐다? 악의. 아까 선의는 4개 되라. 선의 4개. 다시 맞다.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다시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남은 무슨 점유? 선의 점유. 그 외에 여러분 자주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주는 타주이냐는 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거기다가 설적 자주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다고. 문제. 출제자는 굉장히 야비하고 사기꾼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출제자를 진짜 착한 정직한 사람으로 알고 막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출제자는 지금 어떻게 하면 사기칠 건가 이 생각하는데. 시험 떨어진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순진한 사람입니까? 약간 어리버리입니까? 어리버리지. 왜? 사기꾼한테 당했잖아요. 출제자는 어떻게 하면 사기칠 건가? 막 자주를 물었을 때는 항상 뭐 타주. 근데 자주 하면서 뭐를 슬쩍 집어넣냐면은 뭐를 집어넣는다? 뭐를 집어넣노? 선의. 그럼 선의는 자주하고 관계 없다 하고 재야 되는데 거기에다 덥석 이렇게 답을 하면은 당한 거지. 다시 선의 되라. 선의 되라. 확실하게 예워놔야 된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선생님 헷갈려요. 개뿔 헷갈리긴 뭘 헷갈려. 모르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잘 나온다. 1번 그거 잘 낸다. 자,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받은 사실이 있거나 부동산 반환을 요구당했다는 사실 또는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의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평온 공영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소송 제기해 왔습니다. 뭐 제기해 왔습니까? 소송 제기해 왔다고. 뭐 제기해 왔다고? 누가? 평온 공연이 깨어졌다. OX. X. 소송 제기해 왔다고 해서 평온 공연이 깨졌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누가 이기면 되노? 내가 이기면 평온 공연은 깨지지 않고 상대방이 완전히 이겨야 확인이 되어야 평온 공연이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이렇게 한다고. 그냥 뭐만 제기한 상대방이 나를 대상으로 뭐를 제기한 사실만 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것만 가지고는 평온 공연이 깨졌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지? 승소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선의의 점유자라도 여러분 점유자가 지면은 무조건 재소시부터 악의.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가는 소에서 패소한 때 하면 소가 뭐된 때부터 제기된 때로부터 본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요즘 잘 내는 거 몇 번? 4번 5번. 자, 봅니다. 요거 4번 5번. 여러분 4번은 점유자가 여러분 항상 점유에서는 점유가 기준, 소유자 누가 기준? 점유자. 항상 누가 기준? 점유자.
재수했습니다. 입증하다가 실패, 패소했다고. 여전히 자주 타죠? 자주. 여전히 자주 점유로 추정. 추정하고 타주 점유로 뭐하지 않는다? 전환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누가 기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다섯 개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자주로 추정. 자, 소유자, 재수했습니다. 점유율할 대상, 누가 기준? 공부 좀 해라. 점유자,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방이? 입증, 상대방이 입증 하면은 점유자 패소. 누가 입증? 누가 기준? 누가 입증? 누가 기준? 누가 입증? 소유자라 안 한다 여기서는. 자, 누가 기준? 누가 입증? 상대방! 소유자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개판된다고. 점유자고 무슨 방? 소유자 돼 있어도 무슨 방이 입증? 입증하면은 뭐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 전환하고. 근데 지면은 뭐 점유자가 재수했던 소유자가 상대방이 재수했던 간에 점유자가 지면은 무슨 시부터? 재소시부터 악이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여기도 재소시부터 악이 점유로 무슨 주 간주 추정하면 안 된대. 예? 자, 그럼 4번 갑니다. 자, 4번 위에 점유자가 소유를 당하여 토지에 관한 매매 취득시효 원유로 하여 이전 등기 소를 제기했다가 뭐하고? 패소하고. 자, 점유자가 주어, 점유자가 패소. 항상 길 때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뭘 찾아라? 주어, 점유자가 패소. 동그라미. 그럼 점유자가 패소하면은 여전히 뭐다? 자주 하고 무슨 시부터? 재소시부터 악이. 점유자가 졌다, 점유자가 입당하다가 졌다, 여전히 뭐로? 자주.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되고 생략되어 있죠. 무슨 시부터? 재소 시부터 뭐로? 악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누가? 소유자를 뭐로 바꾸노? 빨리.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무효로 소유 말소하여 점유자가 패소 하면은 상대방이 승소, 상대방이 입증 하면은 무슨 확정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전환한다? 타주로 전환하고 재소 시부터는 점유자는 뭐로? 악이. 되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거 어렵다. 근데 요 시험 그대로 나온다. 문장. 그 다음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자, 그 점유는 개소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또한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도, 그거 중요합니다. 둘째 줄.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시 뭐, 전후 양시점의 무슨 자가, 점유자가 다른 경우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근데 반드시 전후 양시에, 증명이 되면 점유는 계속한 거로 추정하는데,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하면 OX, X.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율에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뭐한다? 추정. 곧 줄 땡겨서 어디에서만? 동산에서만 그렇습니다. 무슨 산? 아, 밑에 바로 있네.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 추정에 대한 200전원 어디에만 인정하고? 동산. 부동산에는 뭐 돼야지? 등기. 되겠습니까? 요 안에 거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뭐가 잘 나오냐면 곧 77, 78, 79고 자주 타주 시험 문제 나왔다. 그거 가지고 낸다 주로. 점유에서는 나오면은 거기서 나오든지 그 다음에 7번 점유자와 무슨 자와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 그거 가지고 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점유 승계 하잖아요. 그지? 자, 요 아기 몇 년? 10년. 자, 점유를 승계했고 어리 선의로 몇 년? 5년 하면은 어른 앞사람과 합산할 수도 있고 자기 것만 주장을 합산하면 하자승계 몇 년? 합산 어른 지금 요 갑 어리다 말이지 어른 몇 가지 주장? 두 가지 뭐? 어? 어? 아기 15년 아기 15년 선의의 몇 년? 5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산하는 경우는 무조건 뭐 하자승계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아기 몇 년? 15년 자신의 점유 선의 5년 요 특정 승계일 때만 그렇다. 무슨 승계일 때? 특정은 매수인이나 이런 거 특정 승계일 때만 이렇고 상속인일 경우는 선의의 5년만 주장 할 수 있고 앞사람은 합산 못한다. 아예 죄송합니다. 아기의 몇 년? 15년만 주장. 아기의 몇 년만 주장? 15년. 무조건 상속인은 하자를 승계합니다. 자신의 5년 주장, 선의의 5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선의의 5년 주장하려면은 무슨 또로? 별도로 새로운 권한이 있어요.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뭐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이게. 상속인은 무조건 몇 년 몇 년? 아기의 15년만 합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자, 일반 승계인 하면 특정 승계인이죠, 그지? 뭐, 합산할 수도 있고, 자신. 상속인은 무조건 하자 승계. 아기의 몇 년만? 15년. 자신의 선의 5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자기의 점유만을 별도로 주장하려면은, 뭐, 무슨 은? 새로운 권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가로 2번. 점유승계의 효과. 점유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나 자기의 점유와 앞사람은 절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합산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뭐한다? 승계.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그 하자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럼 타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는 자 그거 3번도 잘 냅니다.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은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권은 잃어버리면 점유 상실하잖아요. 그지? 그러나 몇 년 안에 찾아오면 1년 안에 찾아오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요거 아까 아기 5년 아기 10년 선의의 5년인데 아까 일반 보통 사람은 뭐 아기의 몇 년? 15년 선의의 몇 년? 5년 선택적으로. 근데 상속인은 무조건 뭐만? 아기의 15년만 하고 자신은 5년은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려면 무슨 운? 새로운 권한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잠깐.